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는 상태에서 염색을 했던 모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A를 가지고 제가 직 아이롱을 할 거예요. 직 아이롱을 할 수 있어서 이 상태에서 아쿠아필팅 A 한 커프만 아쿠아필팅 A 한 커프를 넣는 건 우리가 그 단백질도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허무해야지 환단제가 모발속 구석기까지,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가,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빌라잡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테인 A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해서 양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13mm로 하나, 둘, 셋. 예, 뿌리 한번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또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뿌리를 많이 안 살려도 돼요, 실은. 그래서 네,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시고요. 자, 실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숨을 한번 끝까지 날려주시고요. 자, 직 아이롱펌 17mm입니다. 17mm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파트입니다. 17mm로, 13mm로 뿌리를 살짝 살려주고, 17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측파트 13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 아이롱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은 제가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3mm로 네, 뿌리 없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쭉쭉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직 아이롱은 남자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 그 샵의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mm 가지고 네, 이 페이스 부분 앞쪽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체 와인딩을 하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네, 그러니까 약 칠하시고 약 도포하시고 10분, 그 다음에 와인딩 하는데 7분, 그 다음에 중화하는데,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해서 30분에서 40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가이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7분 정도의 와인딩으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우리가 쥐뿌리를 하거나 쥐가 이동을 할 때 그 모발을 보호해 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채워주고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도 해주고, 동자님들 이렇게 쥐뿌리나 쥐가 이동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세미 같은 머리였는데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고 CA를 가지고 지금 아이론 해보겠습니다. 직뿌리 하겠습니다. 자, 직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전용 아이론 리기 10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꼭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2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껍질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날라, 이렇게 건조돼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 매직 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직 볼륨 매직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후카에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제가 있어요. 예,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직아이롱 하실 때나 직펌,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 매직기 곱슬이 심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눈기 굉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천천히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딱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어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